그래 맞아. 나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야. 정말요? 응? 그 언젠가 내가 장애 미사에 갔던 적이 있었어. 살인마의 손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었는데, 아이 그 장례식장을 지키는 건 피해자의 어린 아들 하나뿐인 거야. 야, 기자, 그 죄를 지은 놈 앞에는 기자들이 때려 몰려가서 난리를 치는데, 그 아이는 혼자, 계속 혼자였어. 저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. 영혼이 남겨진 한 소년의 뒷모습, 텅빈 눈동자 무얼 보고 있는지, 차갑게 감싸는 습한 공기, 정막을 깨우던 종소리, 알 것 같아요. 어떤 마음이셨을지.